아버님, 김 사장을 쳐낼 방법을 찾았습니다. 그게 뭔가? 김 사장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. 누명이라니? 어떻게 말인가? 제가 알아본 바로는 김 사장의 청결제분 어음을 막느라 지금 빚이 상당하다고 합니다. 그 빚을 이용해서 덫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슨 수로? 저기다 빨리 놓고 거기도 빨리 오늘 밤 이천에 있는 천길제분 창고에서 밀가루를 훔치는 겁니다. 그리고 훔친 밀가루 가격에 상응하는 돈을 사장실에 넣어두는 거죠. 다음날 돈가방이 발견되면 김 사장은 어떻게 손석을 새도 없이 도둑으로 몰릴 겁니다. 뭐? 이천 창고에 도둑이 들어? 네. 방금 이천 창고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난밤 밀가루를 도둑 맞아 창고가 텅 비었답니다. 아, 그럼 오늘 당장 거래처 납품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오늘은 납품 물량이 적어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창고에 있던 밀가루 피해액이 상당합니다. 아, 대체 창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겨? 죄송합니다. 예, 청결제분입니다. 강 회장님, 정재만입니다. 예, 정 사장님. 무슨 일이십니까? 아, 저 회장님, 혹시 청길제분에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까? 아니, 정 사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? 아, 그럼 그게 사실이었군요. 제가 하도 이상한 전화를 받아서 설마 했는데 그럼 정말 밀가루를 도난당하신 겁니까? 예, 그렇게 됐습니다. 근데 정 사장님, 어디서 무슨 전화를 받으신 겁니까? 누군지 신원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청길제분의 밀가루 도둑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? 도둑을 안다고요? 그게 누굽니까? 아, 그게 저... 정 사장님, 그 도둑이 누군지 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. 네, 그게 김선우 사장이랍니다. 네? 저도 전화를 받고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그 사람 말로는 김선우 사장이 자신의 사채빚을 갚기 위해 밀가루를 훔치고 뒷거래를 했다고 하더군요. 세상에, 말도 안 됩니다. 김선우 사장이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. 저도 그럴 리가 없다고 했더니 사장실에 가면 돈가방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. 돈가방이요? 어젯밤 도난당한 밀가루 판매 대금이 든 돈가방이요. 김선우 사장이 어제 그 돈가방을 들고 사장실로 들어가는 걸 봤다면서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. 예, 알겠습니다. 사장님, 드릴 말씀이 있어요. 뭔데요? 저기, 실은 어젯밤에... 회장님, 무슨 일이십니까? 사장실을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. 아니, 확인이라니, 뭘 확인하시겠다는 건지. 찾아보게. 뭘 찾으시는 겁니까?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? 아니에요, 교수 쌤. 내가 뭘 착각한 모양이에요. 두 사람 일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해요. 계속 이봐요.